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미국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아직 엄청난 감염 사태가 벌어지진 않고 있지만 연방정부와 주, 각 지역 정부마다 강력한 대응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도 오늘부터 코로나19 특보 체제로 전환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LA 시내 모든 레스토랑과 식당 내 서비스들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에리카 세티 시장이 행정명령을 전격적으로 단행하면서 음식점 이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모든 시설들에 대한 폐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자정을 기해 발령된 LA시 행정명령. 모든 레스토랑들에 대해 출입금지가 시행됐습니다. 가장 큰 대상은 식당과 푸드코트 등 요식업계입니다. 오늘부터 일체 식당 내부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배달과 테이크아웃, 드라이브 트루 투고만 가능합니다. 그 밖에 술집과 클럽, 극장, 오락실, 운동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과 장소들도 일제히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 2주 동안입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시 정부의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조치입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 경고가 내려지는데 향후 벌금과 법적 조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시내 모든 음식점들의 우려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달 인력도 부족해 매출 하락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We're not allowed to have people come in except for to go and for delivery. So we're using both Postmates and our own personal delivery drivers at the moment because a lot of the Postmate drivers aren't showing up to pick up. 여기에 주방 외의 홀서빙 인력들도 갈 곳을 잃었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조금만 오래 지속돼도 상당수의 업소들이 영업 자체를 접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례 없는 강력한 조치에 당황한 건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노년층과 여행객들도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I've never seen it like this. I've never seen anything. No, but none of us. I'm going to be 80 next month and I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이번 행정명령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발표한 내용보다 한층 더 수위가 높아진 것입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식당 등 주요 시설의 최대 수용 인원의 절반까지만 수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에서 그로서리 마켓이나 약국, 푸드뱅크들은 제외됐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당장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을 위해 400여 곳의 스몰 비즈니스의 특별 대출 프로그램도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생활고를 겪는 세입자들을 위해 주거시설에 대한 퇴거 조치도 일시 정지됐습니다. 현재 LA시 검찰은 건물주가 렌트비 미납 등을 이유로 강제 퇴거를 했을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 제한이 이뤄진 첫날, LA 한인타운은 최근의 날씨보다 더욱 우울한 모습입니다. 일부 한인업주들은 앞으로의 생계 걱정에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직원들도 당장 다음 달 내야 할 돈이 없어 걱정이 태산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LA 한인타운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식당 주차장은 한산합니다. 타운의 식당들이 몰려있는 푸드코트. 고객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시 지침에 따라 타운의 푸드코트 식탁은 이처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됐습니다. 사라진 고객들로 업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직장들도 임시 재택근무에 돌입하면서 배달 주문을 기대했던 대부분의 업소들은 오후 1시까지 1명에서 5명의 배달 주문만 판매한 실정입니다. 뭐 투고라도 많이 나가면 어떻게 이런 정도로 생기면 일단 오후 3시까지 지켜보고 상황을 지켜본 상태에서 또 클로즈를 해야 되지 않나. 한인 외식업 연합회도 LA시 조치에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오후 회원들과의 SNS 미팅을 준비하고 있지만 영업 손실 95% 상황으로 많은 업소들이 직원 감축 상황에 놓였습니다. 문 닫기 전에 현재도 거의 문 닫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뭐 현실적으로 자금 문제죠. 글쎄요. 저희는 1조, 2조, 조를 나눠가지고 자기는 이 일을 못하고 다른 일을 짭을 찾아야 했다 하는 분들은 떠나도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한인 업소들은 LA 식당의 경우 배달이나 직접 방문해 음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들은 자구책으로 투고와 딜리버리 할인에 돌입했습니다. 딜리버리 앱이라든지 그다음에 투고는 저희가 최대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손님들한테 조금이나마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인가로 지금 오시고 있고요. 다들 이 어려운 시기에 좀 잘들 도와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배달업계는 몰려드는 주문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배달업계 종사자는 뛰고 또 뛰었습니다. 더 평소 50%라면 지금 거의 100%. 예, 지금 빨리 가야 될 상황. 예. 한인타운의 한 패스트푸드점. 드라이버 뚜루 주문 창구 앞은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긴 줄을 만들었습니다. 한인 고객들은 준비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시정부 조치에 잘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의 그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감수를 해야죠. LA시 조치로 배달이 가능한 업소는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배달할 수 없는 업소나 타운의 많은 술집들은 절망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한인타운 마켓들은 대규모 품절 사태를 겪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도매업체 관계자들은 물량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전망이라며 대량 사재기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마켓을 찾은 소비자들은 혼란의 정점인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냉동식품과 물, 그리고 휴지 같은 일상용품들이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품절 사태를 겪은 겁니다. 먹거리를 위주로 해서 쌀, 국수류, 그다음에 삼계탕 같이 오랫동안 그 상온에 보관할 수 있는 것, 이런 순으로 계속 그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사재기 열풍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이른바 물류 대란이 발생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 가능한 식품들이 품절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인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벤더들은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인마트 납품 벤더들은 이 같은 품절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외 국가에서 혼란이 야기된 바 있기 때문에 물류 대란에 어느 정도 대비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국가 비상사태까지 얘기는 안 했을지 몰라도 그래서 누구나 한 달 뭐 전부터는 이런 물류 대란에 그 대비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생산자라든가 또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대비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고 식당 영업이 중단되며 커피와 같은 기호식품도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보된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마저 수일 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매상들은 소매점의 물류가 평소보다 빨리 소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도한 사재기는 금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벤더들을 중심으로 물류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쌀과 물 같은 필수품의 공급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은 거의 예전과 같이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전국적인 사재기 열풍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유통업체 책임자들과 긴급 전화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연방정부 역시 식품과 생필품의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물류 공급 라인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에리카 세트 LA 시장은 각 지역 마켓들마다 사재기 현상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물량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규모 사재기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카세티 시장은 오늘 파라마운트에 있는 랄프스 물류 도매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물량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대규모 사재기만 없으면 공급 부족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재기에 나서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정상적인 구매를 강조했습니다. LAC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식량과 물품만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랄프스와 푸드포레스 등 주요 마켓 서플라이 체인들도 일제히 성명을 냈습니다. 현재 물량 공급 부족 현상은 매대에 진열하는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한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인력을 추가 확충해 공급량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방역 대응과 관련한 주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기간은 15일 동안으로 향후 2주가 코로나 확산 방지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 대응 전담팀과 함께 연방정부 차원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15일 동안 최대 10명 이상이 모이지 말고 행사들은 모두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모든 학교의 학생들은 당분간 집에 머물고 직장인들 역시 몸이 좋지 않을 경우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감염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가족 전부 외출하지 말고 집안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연장자들의 외출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는데 연방정부 역시 관련 지침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 건강한 젊은 층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t's important for the young and healthy people to understand that while they may experience milder symptoms, they can easily spread this virus and they will spread it indeed, putting countless others in harm's way.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각 지역 정부의 세부 지침에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막연한 혼란 확산을 방지하려는 차원입니다. 타운 내 노인센터가 대규모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양로보건센터들도 아침마다 방문하는 노인들의 발열 상태를 체크하는 등 코로나19 예방하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인센터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노인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공지문을 통해 이달 29일까지 휴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노인들이 모여 대규모 집단 확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임시 휴관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 10시부터 1시까지 노인들의 건강관리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던 버몬트 양로보건센터도 아침마다 발열 체크를 하는 등 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센터 관계자는 주 당국이 50명 이상의 모임을 제한하며 보건센터의 의료 지원 시스템을 계속 운영할지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뉴욕도 레스토랑 음식점 내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한인 상인들도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머레일은 한인 상권 밀집 지역으로 먹자 골몬 상인 변형의 협회 회원만 총 80여 명, 이 중 요식업 회원은 32명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권을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플러싱 함지박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업소를 일정 기간 폐쇄함에 따라 매출 또한 하향 조정됐고 손님들 또한 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주정부의 비상사태 대책에 따라 각 업소들은 최소 인원만 투입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는 사랑콜택시와 딜리버리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마쳤습니다. 내부터 메인스트리트 지역을 포함한 동쪽 벨블러버드와 495 익스프레스 하이웨이 전까지 딜리버리 금액을 최소한의 금액인 5불로 동결시켰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당분간 영사민원 업무를 1층 민원실에서만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순회 영사 업무는 3월 한 달 동안 중지했으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행해온 법률 상담 서비스는 전화 상담으로 대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LA 한인회도 오늘부터 1층 민원센터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한인회 직통 전화로 전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회는 한인단체들과 함께 오늘 오전 개최하려던 센서스 2020 합동 기자회견도 취소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과 교육원도 3월 모든 행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원은 오는 19일과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기생충 특별 상영회를 취소했으며 진행 중이던 한국어 강좌도 휴강했습니다. 교육원은 오늘부터 2020년 상반기 모든 강좌를 2주 동안 휴강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이와 함께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남가주 겨울 폭풍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국립기상대는 또 다른 겨울 폭풍 전선의 상륙으로 오늘부터 시작해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이 코로나19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지역 프리웨이 전광판에는 영문으로 Less is more, 즉 자제하는 것이 더 낫다는 문구가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조금 더 선제적인 예방이 필요한 때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